안녕하세요. IF 그룹 디자인 실장 하생현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김성준입니다. 앉으시죠. 처음 뵙겠습니다.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? 네. IF 그룹 디자인 실장 말고요. 중매 말씀인가요? 저희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? 네? 무슨 말씀이시죠? 철딱지를 놓으셨을 땐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런 적 없는데요. 하 실장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딱지를 놓다뇨. 혹시 제가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니고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한 게 딱지를 놓은 걸로 오해가 생긴 거 아닙니까? 사진은 보셨다고 들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내 외모 때문에 딱지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절대 아닙니다. 외모 때문은 아니라는 건가요? 아름다우신데 왜 외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. 오해가 있었군요. 절 딱지를 놓으셨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왔어요. 정말 딱지 놓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군요.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. 그런데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저한텐 모욕이거든요.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황 때문입니다.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도 안 되어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회사를 맡은 중압감도 있고요. 싸우러 왔는데 일단 후퇴하죠, 김 대표님.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서 배웅해도 되겠죠? 그럼요. 초대받아온 게 아니고 내 맘대로 왔으니까요. 마신 걸로 할게요. 혹시 다음에 또 올 기회 있으면 그땐 차를 빨리 주세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일 보세요.